자, 이제 시간이 나가지고 이제 반이어 유이어 이쪽을 이제 한다 그랬었죠? 예, 요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구조는 똑같아요. 예, 그죠? 예, 구조가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만, 유이어 반이어 여기서 이제 유이어 요게 들어가야 되겠죠? 예, 뭐 따다붙이기를 했더니 이렇게 돼버렸네. 오케이,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유이어 몇 건? 요런 식으로 시작을 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AS 뭐 어쩌죠? 요거 이 부분을 고쳐야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복합어 수거 몇 건이라는 데이터가 여기에 있었듯이, 유이어 반이어가 여기 없나 보네요. 없는 거를 했나 보네. 자, 어쨌든 그러면은 잠깐만요. 순간 당황스럽네. 지금 친한 후배랑 지금 잠깐 소주 한잔 하고 와서 다시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데 애들이 10시 전엔 집에 없어요. 다 학원으로 불불 붙어져가지고 첫째야 뭐 자유인간이고 근데 저전 첫째도 거의 10시 전 집에 없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참, 여기 보면은, 유이어 몇 건, 요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예,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유이어 몇 건, 요걸로 이제 이걸 기준으로 찾는 거예요. 그죠? 유이어 자체가 없으면, 예, 여기를 건너뛰기 때문에 에러는 발생을 안할 겁니다. 자, 그래서 유이어 몇 건, 자, 컨트롤 KC. 자, 요건 뭐죠? 잠깐 넣었던 거고. 유이어를 이제 찾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에 가서 수거 뜻. 자, 유이어가 있고요. 유이어가 있고 유이어 뜻이 아유 오타. 유이어가 있고 유이어 뜻 배열로 수거하고 똑같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즉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동해설.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내가 찾은 단어가 있고 거기에 표제어가 있고요. 표준 제시어가 있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무슨 뜻, 무슨 뜻, 무슨 뜻 일단 대표 뜻 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거 5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의어 5개가 있고요. 예. 수거 같은 경우는 각각의 5개의 각각의 5개의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래서 25세트가 나옵니다. 그죠? 예. 수거 5개, 각각 수거 하나당 뜻 5개가 나올 수 있어요. 최대. 예. 프론트 페이지에. 그다음 유이어 역시 5개가 나오고 그 5개 각각의 5개의 뜻 25세트가 나옵니다. 그죠? 유이어. 그다음에 이것은 수거. 그다음에 반대말. 반대말 역시 25개의 세트가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자, 유이어부터 먼저. 그래서 유이어는 어떻게 했다? AS array string 유이어라는 것을 5개를 넣을 수 있는 박스를 만들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담는 그릇 주소가 있는 그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각각의 1번 뜻에 대한 5개의 뜻, 2번 유이어에 대한 5개 뜻, 3번 유이어에 대한 5개의 뜻 쭉쭉쭉 5번 유이어에 다섯 번째 뜻을 넣은 거예요. 잠깐만. 이거 빼야 돼요. 나중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여기에서 비어 있는 걸 넣을 수도 있는데 이게 좋은 생각 아니에요, 이거. 이러지 마세요. 명확하게 끊어주세요. 자, 유이어의 뜻 세트죠. 유이어의 뜻 세트. 1번 뜻 세트, 2번 뜻 세트. 3번 뜻 세트. 아, 요런 식으로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유이어 건 들어왔고, AS 유이어. 자, 이걸 정말로 배열로 끝판왕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면 이거 전체 자체가 루프문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이 3000배열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네. 자, 단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어 뜻 빼고 나머지들 해가지고 어떻게 돼 있다? 여기 첫 번째는 수거, 두 번째는 유의어, 세 번째는 반의어, 네 번째는 파생어 넣고 수거를 딱 뜯어보면 다섯 개의 엘리먼트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 구성 요소를 뜯어보니까 뭐다? 수거 1번이 있고 그걸 또 뜯어보니까 여기에 다섯 개의 뜻들이 있더라. 그것처럼 수거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어, 반대말, 그 다음에 파생어, 각각 이런 구조를 가져서 총 25세트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총 100세트가 존재하더라. 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아, 근데 그것까지는 할 필요 없고. 자, 아까도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배열이라는 것은 비용이 비싸요. 예, 루프를 쓰면 소스 코드가 단순하지만 정말로 하이 퍼포먼스를 지향하는 어떤 소스 코드를 만들 땐 루프 안 써요. 뭐 네스티드 루프를 쓴다? 아, 이건 꿈도 안 꿉니다. 예, 그런 건 절대 안 씁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는 학습자 입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예요. 예, 원래는 이런 걸 쓰지 않습니다. 어, 안 쓴 건 언제 보여줬어요? 아, 이전 시간에 보았음. 이전 시간에 보여드렸습니다. 이전 시간을 잠조로 하세요. 이전 시간에 무식하게가 아니라 진지하게 쭉 길게 썼었죠. 그죠? 어, 몇십 줄짜리를 썼었습니다. 예. 그게 때로는 멍청해 보여도 사실은 그게 제일 빨라요. 예. 자, 어쨌든. 자, 여기에서도 계속 포루프문으로 다 땜빵을 할 거예요. 유이어, 반이어, 포루프문이 들어가야 되지 않아, 이거? 왜 나와있어, 이거? 그죠? 괄호가 하나 없는 거 아니야, 이거? 괄호 하나 없는 거 같은데? 괄호 하나, 응, 그렇지. 이게 정상일 거야, 아마. 이렇게. 자, 그래서 유이어가 있고, 구조가 그럼 똑같은지를 봐야 되겠죠? 그죠? 네, 자, 유의어를 찾겠습니다. 유의어. 아까 여기 찾았는데 없지 않았네? 이게 아마 저일 거예요. 자, 여기, 여기서 유의어. 자, 여기죠, 여기. 대표 반의어 말고 대표 유의어. 대표 유의어 보면 n라인 인덱스 플러스 1에 대표 유의어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플러스 2에 대표 유의어의 뜻이 있네요. 아, 이런 구조로 들어가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이것도 어, 한번 볼게요. 수거, 파생어, 유의어. 이것도 구조가 똑같아요. 약간 좀 달랐었던 기억인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이 포맷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AS 유의어. 그죠? 이렇게. 그래서 AS 유의어 2차원 배어 유의어 뜻이네요. 유의어 뜻. 이렇게. 그죠? 자, 지금 보면 여기서 패턴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아, 이거 똑같은 패턴이 또 나오는데 컨트롤 ML. 표제어 말고 수거랑 유의어랑 구조가 똑같습니다. 요 구조랑 이 구조랑 똑같아요. 그럼 뭐다? 아, 이거 루프로 만들 수 있네. 반여도 똑같고 파성어도 똑같을 겁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여기를 3차원 배열을 만들어야 돼. 2차원 배열에서 끝나요. 에, 자,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그러면 수거를 넣고 자 이제 유의어를 넣어야 되겠죠. 자, AS 유의어. 0번 유의어 뜻 0,0 0,1 0,2 0,3 0,4 그죠? 자, 이렇게 들어가고 근데 이게 보시면 어, 이 아저씨는 되게도 쉽게 짜는 것 같아 생각이 들으실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쉽게 짜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잠깐만요. 그 이전에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쉽게 차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 고통의 과정은 결코 쉽지는 않았었어요.
오타가 많이 나네요. 친구가 다음 주에 출산인데 뭐 생각이 많죠. 애를 낳으면 뭐 큰 일 하나를 했다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예. 예. 정말입니다. 예. 근데 아, 시작도 안 한 거죠. 이제 애 키우는 전 과정을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애 한 명을 이제 저는 성인으로 키워 봤으니까. 근데 저는 뭐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애들도 위대하지만 아빠들, 엄마들도 위대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정말 마을이 필요해요. 뭐 돈이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 모두의 관심이 필요해요. 자, 동영상 지울 것 같아요. 이거 안 올릴 것 같은데? F5, 이거 뭐래? 자, 뭔가 문제가 있다네요. 아, 도큐먼트 컴플리티드 지워버리면 되죠. 그죠? 아까 이벤트 없었죠. 전시간 동영상 막판에 소스코드 정리한다면서요. 에포 유이어 반이어 파생어 수거가 다 똑같은 구조예요. 자, 지금 보면 표준 제시어 난이도 뜻 다섯 개, 그 다음에 수거 다섯 개와 각각의 다섯 개의 뜻, 그죠? 아, 여기까지가 나왔네요. 자, 그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유이어네, 미들, 중앙에,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뜻 다섯 개, 하트, 심장, 중앙, 그죠? 중심, 하트. 아, 제대로 나오네요. 자, 내친 김에 쉽다고 반이어도 바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V. 왜 두 번 했을까요? 파생어도 한 번 해버리겠습니다. 반이요. 소주를 각자 한 병 정도 먹고 막판에 맥주 한 병을 각자 먹고 왔는데 아, 은근 많이 취하네요. 파생어, 그죠? 자, 그 다음 그 막내 놈이 일어나자마자 유튜브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막내 보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무슨 술 처먹을까 생각하는 새끼들인데 그런 새끼들은 바로 알코올 중독자다. 예,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오늘 뭘 할까를 생각하는 놈이 있는 반면에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하는 놈이 있다. 일어나자마자. 너는 그러지 말아라고 했는데 이놈이 막내 놈이 저보고 대뜸하는 소리가 아빠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술 먹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속으로 내가 얼마나 술을 처먹는 걸 보였으면 이 자식이 이런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예. 반이요. 반이요 뜻. 그죠? 파생어. 프로그램의 설계를 제대로 해놓으면 메인 설계가 끝나면 나머지는 다 자동인 거예요 지금. 그죠? 예, 그 수거 하나 가져오는 거 만들어 놨더니 예, 나머지는 막 그냥 쭉쭉쭉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죠? 유효 반이요. 유효 반이요. 파생어 맞죠? 예. 그다음 수거, AS 수거, 그 다음에 유이어 뜻. 자, 여기 바꿔야죠. 반이요. 반이요. 이거 동영상 이거 안 올릴 것 같은데, 이거. 반이요 뜻. 이 지금 술을 먹고 와서 맨 처음 할 때는 좀 제정신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술이 취하는 것 같아요. 파생어. 자, 이거 뭐 반복이니까 용서해 주시죠. 예, 뭐 괜찮을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할게요. 자, 파생어. 그다음에 파생어의 뜻. 제가 옛날에 그 뭐 강의할 때 강의를 하면 좀 창피하고 제가 뭐 그냥 저기 할 때 그 정말 자면서 강의한 적도 많아요. 예.
유이어 그죠? 여기죠? 여기서 잘라야죠? 어? 아니요. 잠깐만. 유이어 여기 반이어 잘라야 돼요. 이게 원래 발음이 있죠. 따로 이게 미국 영어들 중에 몇몇 개가 프랑스에서 넘어온 것들이 있어요. 그죠? 네. 자, 센터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트 센터 리서치 센터까지 나오고요. 자, 미들 이게 유이어일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유이어 미들 코어, 허브. 자, 잠깐만. 다 안 나왔네. 그죠? 다 안 나왔어요. 미들까지만 나왔어. 왜 이러죠? 자. 근데 금방 잡을 거예요. 이 오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반이어, 유이어. 유이어. 잠깐. 이게 뭐야? 와, 이거 엄청 많구나. 잠깐만요. 이 좀 수거 뜻 유이어에서 이게 다섯 개 세트가 있어야 돼요. 그랬네. 그죠? 예, 제가 잠깐 유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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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이어가 다섯 개 세트 수거 뜻도 그랬듯이 자 수 유이어 0번 유이어 1번 그리고 여기가 1번 유이어 2번 유이어 3번 그죠? 유이어 4번 그래서 다섯 개가 들어가야죠. 오케이. 자, 반이어는 0번부터 시작해야죠. 여기 술 쳤네. 이거 지금 이 오타 난 것도 막 보이네요. 이건 0번 그죠? 0번부터 5번까지. 자, 당연히 이건 나중에 루프문으로 해결하던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자, 0번부터 반여 0번 반여 1번 2번 3번 4번 0, 1, 2, 3, 4, 다섯 개 있어요. 자, 파생어 0, 0, 잠깐 파생어 0번, 오케이. 자, 이것의 반복이에요. 파생어 이거 다섯 개 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파생어 0번 파생어 1번 파생어 2번 파생어 3번 그 꾸준히 보시는 분은 대략 한 네 분 정도 되십니다. 예, 그죠? 예. 자, 이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자, 제가 그 원하시는 거를 잘 이루시고 또 취미로 개발하시는 분이시라면 보시고 같이 또 좋은 프로그램 또 만들어서 공개를 하시고 그러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예. 예전에 구독자분이 몇만 명 계셨었죠? 그죠? 10만 명이 넘었나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잘 기억은 못하는데 예, 20만 명인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어우 15초마다 한 분씩 제 동영상을 봤었어요. 그 되게도 솔직히 말하면 심적으로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댓글을 켜놓질 못했어요. 어우 댓글 켜놓으면 아 정말 그 질문을 감당할 수가 없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땐 그랬어요. 그래서 참 죄송합니다. 그 답변 못 드린 거 정말 죄송한데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은 되게도 부담이 없죠. 이제 한뭐몇분안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꾸준히 보시는 분이 한 10명도 안 되시기 때문에 그 10명분들 중에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질문들 동영상에다 달아놓으십시오. 예. 저도 정말 부담 없이 예. 잘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예. 자 센터 뜻 5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수거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 드디어 유이어들이 나왔네요. 그죠? 예. 그다음에 반이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다? 파생어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 파생어의 뜻.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넷, 다섯. 뒤에 쉼표들 나와 있는 거 있죠? 그죠? 자, 확인. 센터의 파생어. 집중화된, 중앙 집권화된. 그게 마지막에 나와 있는지? 아,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이번 시간은 알콜 프로그래밍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친구랑 술 한잔하고 와가지고 애들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사무실에서 잠깐 남아가지고 비슷하고 반복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 버렸습니다. 슈퍼테크. 자, 이 부분은 당연히 3차원 배열을 쓰면 여기조차도 엄청 간단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생각은 안할 생각이고. 자, 유이어, 반이어, 그에 딸린 뜻 다섯 개. 유이어, 반이어, 유이어, 유이어와 그에 딸린, 반이어와 그에 딸린. 그죠? 여기 아래는 파생어죠. 그에 딸린 다섯 개.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자, 보면 그 반복적인 패턴이 여기서 보여야 됩니다. 아, 이거 패턴, 그 다음에 이거 패턴, 그 다음에 이거 패턴이 루프를 돌면 3차원 배열로 충분히 코드가 거의 한 요 정도만큼으로 줄을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코드가 준다고 해서 그게 최적화됐고 좋은 코드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2차원 배열까지만 아마 할 거예요. 아, 3차원 배열은 왜 자꾸만 제가 피하냐면 2차원 배열도 거의 쓴 적이 없지만 3차원 배열은 더더군다나 쓴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아마. 옛날에 시언어로 인베이더 게임 만들 땐가? 그때는 아마 했을 거예요 3차원 배열을. 그때는 진짜 마음을 먹고 그 막내가 그 인베이더 게임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동영상 이거를 한 수천 편 만들었는데 그중에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만든 걸 하나를 꼽으라면 전 그걸 꼽을 거예요. 인베이더 게임. 아, 시원으로 만든 거예요. 네. 그 삼성 자 아니 자 어떤 회사에서 그 반도체 장비 그 전혀 그 관리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제가 시연으로 인베이더 게임 만든 거 저거 그러더라고요. 아, 형 이건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정말이었어요. 예. 그때 인베이더 게임 만들 때 정말 정성을 다해. 왜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쓴게 아마 3천 배울 거야 아마. 그 이후로 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한 2년 지났나 그럴 겁니다. 자, 오케이. 자, 횡설수설. 자, 요번 시간에는 우리는 그 유이어, 반이어, 파생어까지. 친구랑 죄송. 자, 이거 보시는 분이 다 성인분들이시니까요. 예, 성인분들이시니까. 근데 자, 제가 어쨌든 다그 수거해서 따다가 엮어가지고 다 만들어 버리더라. 그죠?
그죠? 그리고 그것은 3차원 배열을 이용하면 그것 역시도 열대 줄로 줄일 것 같다는 비전이 보이더라. 예, 거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뭐 하죠? 시제 및 형사 비교. 단어 정보 추출하기, 엑셀 테이블용 만들기. 자, 시제. 동사의 시제. 그 다음에 형용사의 비교형. 그 다음에 명사의 복수형. 예,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오늘 만들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뭐 중요하지도 않고, 뭐, 하지만 이걸 꾸준히 보시는 서너 분 정도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로그를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소스 코드 이제 다다음 시간쯤에 정리하면서 로그를 정리할 때좀 쓸게요. 특별하게 고칠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컨트롤 MM 이렇게 하는 거였네. 이게 뭐 단축키가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예. 단어 정보 얻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보면 글 복사. 열어보면 표제어 난이도, 표제어 뜻, 수거 뜻, 유의어, 그에 딸린 뜻, 반의어, 그에 딸린 뜻, 파생어, 그에 딸린 뜻, 5 곱하기 5라고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기 뭐 디스플레이 하는 거고, 이건 나중에 다 테이블로 넣을 거예요. 디스플레이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복수형, 시제, 형사 비교형 보고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테이블 만드는 소스 구성 요소는 다 만든 겁니다. 그죠? 끝난 거예요, 프로그램. 단어 검증. 이 단어 검증 이해는 될 수가 없을까요? 저렇게 빼놓는 게 사실은 좀 되기도 좀 깔끔해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죠? 단어 검증 SOD 해가지고 그게 추르면은 모으면 뭐 이런 식으로 쭈룩쭈룩쭈룩 그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요건 이제 거의 막판에. 자, 이게 이런 어떤 아기자기한 거를 할수 있는 재미난 코드가 파이썬이 특별히 이래요. 파이썬이 뭐 이런 식으로 코딩을 엄청 한 줄로 나름 복잡하지만 엄청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학년산자처럼 되게도 골 때린 게 하나 있어요. 파이썬엔 뭐 다른 언어에도 있는데 제가 모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드 개념을 들어가면 어플리케이션 두 이벤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메시지보다 더 고차원적인 어떤 데드락을 없앨 수 있는 부분을 파이썬에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스레드라든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메시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두 이벤트에서의 데드락은 그 영원한 과제예요. 영원한 과제. 데드락이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사전을 찾아봤어요. A라는 단어를 딱 찾아봤더니 사전에서 3페이지를 참조할 것 이렇게 써져 있어요. 3페이지를 갔어. 3페이지를 갔더니 3페이지 뭐라고 써져 있냐? A를 참조할 것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A에 갔더니 뭐라고? 3페이지로 가라고. 오씨. 그래서 3페이지 갔더니 A를 참조하라. 이게 뺑뺑뺑뺑 도는 겁니다. 즉 어떤 루프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 뭐라 한다? 데드락이라고 합니다. 어떤 루프 문에서 뭔가가 데이터가 락킹이 된 거예요. 빼지도 넣지도 못하는 상황. 그걸 데드락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일드 개념이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메시지라든지 어플리케이션 두 이벤트 쪽에서는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커요. 그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태어나기도 이전에 이 강의를 본 대학생 초년생 분들은 태어나기도 이전에 혹은 좀 나이가 되셨다 하더라도 한참 이전에 찰스 패졸드라는 아주 유명한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스레드에 대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가 중에 하나인데, 마이크로소프트사 직원이었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시스템을 만드신 분중한 분입니다. 그분이 스레드에 대한 책을 쓰면서 그첫 페이지에 뭐라고 썼냐면,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래요. 너는 과연 스레드를 써야 하는 상황인지를 점검하라고. 스레드를 안 쓰는 게 제일 좋다고. 스레드를 만든 사람이 그 얘기라는 거야. 스레드를 만든 사람이 너가 정말 스레드를 써야 되는 건지를 확인하라고 책의 첫 마디 했습니다. 아, 저는 그 책을 읽은 이후로 스레드를 안 써요.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안 써요. 자, 어쨌든 뭐 3000% 빠지지 말고, 자, 어쨌든 아기자기한 코드, 일드 개념, 일드 개념. YIELD.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3학년 수행자 비슷한 거. 이게 단순히 연산자에 그치지 않고 어떤 함수 자체도 3학년 수행자처럼 쓸수 있나 그랬었어요. 파이썬이. 제가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 저는 그랬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시제, 복수, 비교. 그걸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